한 30달러 되는 제품임에도 4K를 지원해가지고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 외에도 여기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재밌는 물건을 찾았어요. 요즘 전자제품들이 나오다 보면 USB 타입C 제품으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입C에 대한 뭐 젠더나 어댑터 같은 것들이 그런 악세사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그런 악세서리를 구입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9만 원? 뭐그 이상의 값을 지불해야 그런 제품들을 구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리를 들어가게 되면 엄청 저렴한 제품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사이에 판매하는 타입C 젠더, 그런 제품들은 한 2만 원 정도? 한 20달러에서 25달러? 그 정도로만 구할 수 있고,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좀 다양하게 지원하는 타입C 젠더 제품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구입한 금액은 한약한 30달러 정도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구입한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구입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고요. 유그린이라는 데서 나왔고, 제품 자체가 이렇게 밀봉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상품을 미리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지금 같이 뜯어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할수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색상이 그냥 그레이랑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HDMI만 지원하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HDMI랑 VGA를 지원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VGA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HDMI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 30달러 되는 제품임에도 4K를 지원해가지고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 외에도 여기에 보시면 USB 3.0으로 3개의 포트를 지원하고, 그 하위 뭐 2.0이나 1.1 USB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랜선을 꼽을 수 있는 게돼 있어요. RJ45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지원하는 속도가 기가비트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이 제품 쓰면 뭐 맥북 같은 데서 많이 쓸 텐데, 뭐 충전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카드들도 꽂을 수가 있는데, 뭐 마이크로 SD, TF, 그 다음에 SD 메모리 카드, MMC 메모리 슬롯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 같은 경우는 SD랑 그 다음 마이크로 SD 정도만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타입C를 지원하는 뭐 맥북, 뭐 그런 노트북류의 제품 말고도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거기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뭐그 제품은 없어가지고 확인은 못 해보지만, 맥북에 한번 연결해가지고 이런 기능들이 잘 동작하는지 지금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뜯어봐야겠죠. 그래서 개봉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항상 뜯으려면 언박싱 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품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뜯고 나면 바로 이제 박스를 뜯을 수가 있는데,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지원하고, 그 다음 제품마다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를 뭐 통합 매뉴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차피 어떤 거 지원하는지는 아니깐 매뉴얼은 넘기도록 하고,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마저 비닐까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맥북이랑 되게 잘 어울리게 생겨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꽂을 수가 있고, 당연히 타입C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지원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HDMI가 지원을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 타입C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거든요. 꼽으면 연결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 제품 여기 보시면
이쪽에 HDMI 꽂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USB 3개 각각 꽂을 수 있고, 3.0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랜선 꽂을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충전. 여기다가 꽂으면 충전이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충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충전선을 한번 꼽아 볼게요. 여기 충전선을 네, 이렇게 꼽으면 네, 이렇게 충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HDMI 선을 한번 꼽아 볼게요. 네, 꼽게 되면 지금 네, 화면이 바뀌고 네, 여기 보시면 네, 제 블로그를 지금 띄워놨거든요. 컴퓨터랑 잘 연결돼가지고 HDMI를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아직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데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제 영상들이 좀 여러 개좀 봐보고 싶다 그러면 구독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제가 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 글을 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거기 좋아요를 눌러놓으면 이 글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SD 메모리가 인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꽂는 데가 있고, 네, 방향에 맞춰서 꽂아주게 되면 아마 인식을 하겠죠. 네, 이 SD 메모리는 제가 니콘 카메라에서 쓰고 있는 메모리라서 여기 바탕 화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잘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식이 네, 잘 되었네요. 이거 보면 굳이 국내에서 비싼 금액을 주고 제품을 살 필요 없이 좀 알리에서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놔도 네,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구입한 타입C 젠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언박싱 해보고 제품이 진짜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써본 거여서 한번 쭉 연결을 해봤는데 크게 문제 없이 제품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제가 이후로도 뭐 크게 제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제품 퀄리티 좀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구입한 링크를 그대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뭐 구입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뭐그점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리에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뭐 실패한 물건들이나 아니면 뭐 괜찮았던 물건들 계속 이렇게 틈틈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